가라! 저녁 밥먹! 자. 재료가 모자르네요. 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잠깐만. 어쨌든 네 마리가. 자, 한 마리 나온! 한 마리 나온!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말 큰일 났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안 돼! 안 돼! 나의 저녁밥이니 냅둬! 꼈어! 점프합니다. 봐봐, 일어나! 밥 먹어! 저녁 봐봐! 저의 저녁밥이는 죽을 때라도 밥을 먹으면 살아나죠. 그만큼 식탐이 강합니다. 잠깐만. 얘네들은 정말 멍청하네요. 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버드드는 저와 함께 친구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팠어. 이렇게 친구가 됐다면 바로 다시 엿먹입니다. 자, 화살로 가도록 하죠.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아주 좋았어요. 잠깐만, 좋지 않아요. 지금은 좋지 않아요.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좋았어요. 매머드들은 상당히 착한 거인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때리다가 내가 왜 때렸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 그냥 도망갔습니다. 어? 잠깐만. 왜이래? 아니 왜이래? 갑자기 왜이래? 잠깐만! 뭔가 지금 치료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밖에 치료가 안 될 리가 없는데? 큰일 났어요. 아니 잠깐, 매머드 몇 마리야? 매머드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우리 저녁밥이 살립니다. 우하라. 자, 그래서 모든 매머드를 멸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처에 지금 매머드의 시체 냄새를 맡고 온 거구나, 얘네들이. 정말 지금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꺼져! 가만히 있으면 왠지 둘이 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러니 너? 왜 이래? 일단 귀찮은 놈 한 놈 제거합니다. 잠깐만. 아무래도 공격을 안 한 거 보니까 짝짓기를 한 거 하러 온 거 같은데. 어디서 감히. 이 시대 때는 자신의 애완동물을 바로 수술을 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짝짓기를 한 후 오는 동물들을 과감하게 없애줘야 됩니다. 중성화 수술이 없죠. 벌써 세 마리나 죽였어. 굉장한 수확입니다. 자, 마지막 막둥이를 죽이러 가보도록 하죠. 막둥이가 굉장히 크네요. 가라! 엉덩이 쪽을 공략합니다. 자, 머리 쪽을 공략해주고요. 어? 생각보다 금방 죽었습니다. 역시 엉덩이가 약점이구나. 자, 화살도 좀 만들어야 되고, 활력수가 너무 없네요. 지금 활력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사냥은 힘들어 보입니다.
또 뭐야? 또 이 나쁜 놈들이 우리 왼자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응제! 응제! 아, 네, 그 사이에 또 아군을 불러왔네요. 어? 독폭탄인 것 같습니다. 어딜! 오케이. 자, 바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친구를 얻게 되죠. 제가 있는 제가 족장으로 있는 마을에 새로운 주민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정말 자원이 많습니다. 자, 있는 자원들은 거의 다 캐면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이 너무 없습니다. 자르기를 만지기만 했는데 자르기 캐지네요.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르기는 손으로 갖고 놀아야 제맛인가 봅니다. 자르기 정말 많습니다. 아니, 저 멀리까지? 아무래도 이 산을 넘어야 전초기지가 있을 것 같네요. 엄청난 성체일 것 같습니다. 자원을 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활력소가 너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오기도 힘들고요. 무조건 여기 점령해야 됩니다. 제작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한번 보도록 하죠. 던지는 돌칼 허리띠. 지금 이건 필요 없어. 돌칼이 없으니까. 기술 포인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낙하 피살 공격 이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이 매머드 타기 그리고 야수 타기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아바타가 갑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완벽한 교감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낙하 피살 공격 배웁니다. 매머드 타기. 일단 이걸 배워야겠네요. 매머드는 일단 내가 길을 들여야겠지? 그냥 탈 수 있는 건가? 네모 버튼은 길게 눌러 어린 매머드에 올라탑니다. 됐어. 이제 포인트가 하나만 있으면 야수를 탈 수 있습니다. 검치오랑이야, 핏빛송곳니, 검치오랑이, 갈색곰 엄청난 걸 많이 탈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이걸 두 개 풀어야겠습니다. 짐승을 다섯 마리 길들이십시오. 지금 이대로는 안되네요. 더 많은 짐승을 많이 길들여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포켓몬스터로 갑니다.
거북인가? 뭐야? 잠깐만. 저 돌고래야 뭐야? 물고기지? 피라냐 같은 물고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빨이 달리지 않았을까요? 이빨 달렸습니다. 갑니다. 여기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쪽에서 공격할 수 없죠. 하지만 안쪽에서 한번 보고 싶네요. 도망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창을 날려서 잡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없어요. 그냥 스킵해야 됩니다. 야생에 정말 어마무시한 놈들이 많습니다. 물고기가 저렇게 이빨이 다니다니. 거의 샤크입니다. 샤크. 거의 조스입니다. 추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빨리 여기를 전초기지를 함락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화살도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케이드 좋았어요. 북쪽 삼나무 활력수가 이제 좀 생겼습니다. 뭐야 깜놀했어요. 우리 저녁바비가 많이 배가 고픈가 보네요. 아니 이것도 사냥할 수 있니? 이건 잡아야겠다. 여기도 비둘기가 있네요. 여기도 닭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닭둘기가 있습니다. 아, 깃털 뽑기. 깃털 있으면 새로운 템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하. 자원이 아주 많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워줘도 괜찮아요. 이따가 불에 붙이면 되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함을 갖고 있는 생존 베어그리스가 아니라 베어니까요. 현재 곰이라는 캐릭터로 방송한 지 벌써 배수로 8년째입니다. 정말 완벽한 곰이 되어있죠. 심지어 유튜브 캐릭터도 곰, 아프리카 로고도 곰, 아프리카 메인도 곰, 유튜브 메인도 곰, 모든 건 곰입니다. 제 방에는 곰 인형이 있죠. 저는 아주 곰을 좋아합니다. 추위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 얼굴은 곰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곰손이죠. 왜냐면 성인 평균 근육량 40. 그러나 제 체지방률을 검사한 결과 저는 72.5가 나왔어요. 저의 주먹에는 이 문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캠방을 했을 때 저를 만나서 반갑다고 밖에서 저를 괴롭히시면 얼굴이 찢어지실 수 있으십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의 근육량이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자, 지금부터는 올빼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아지트죠?
야, 인구수가 엄청납니다. 인구수가 엄청납니다. 지금 몇 명인가요? 7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이는 것만 해도 7명. 굉장한데요 지금. 8명입니다 자, 짐승도 하나 지금 가다둔 것 같은데. 아주 잔인한 놈들이네. 늑대도 뜯어먹고 아주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이렇게 홀로 외진 놈을 공격하면 들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한 마리 제거했네.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죠? 자, 한 명씩 떨어질 때 이럴 때 머리를 조준해서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이게 빗나가면 이제부터 정말 힘들어지는 거야. 좋습니다. 침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야가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화살에 불 붙이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불을 붙인다면 근처에 있는 것들이 다 타버릴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여기 있다라는 걸 노출시키고 저도 더 이상 기습을 할 수 없게 되죠. 왼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머리에 화살이 조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저렇게 죽게 되면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아마 죽게 될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었죠.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의 공포니까요. 저 친구는 죽어서 자신이 죽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최고의 매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올라간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줄을 타고 내려가서 왼쪽으로 돌아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을 따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맹을 위해서 동굴 사자에서 제규로 바꾸겠습니다. 오다 들키면 안 될 텐데 걱정이 좀 되네요. 하하, 올빼미로 동물을 푼다. 그건 말도 안 되는 허접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친구들이 미쳐 날뛰게 되죠. 기다렸다가 쏘는, 머리를 터트리는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없게 되잖아요, 화살로. 저의 행복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행복은 그 앵두 같은 피가 가득 찬 두개골 속에 있는 앵두를 터트릴 때 희열감, 그것이죠. 동물이 가깝해 보인다고요? 나중에 다 죽이고 부질러 줄게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자, 얘네들 자리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조금 더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치한 놈이네요. 부엉이로 처치한 것 같죠. 자, 한 번 더 부엉이를 지금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아직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어, 깜짝이야. 자, 왼쪽으로 몰래 들어가죠. 절대 들켜선 안 됩니다. 저도 지금부터는 해본 적이 없으므로 저의 운에 걸어보도록 합니다. 생존은 때로 운이 따라야 되는 거니까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제압합니다. 좋았어. 한 마리 제거했네. 이어서 저기 위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 놈까지 뒤에서 다가가서 바로 제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두 마리 제거했죠. 나머지 한 마리가 있는데 이럴 때 올빼미를 부릅니다. 자, 혼자 떨어진 한 마리는 이렇게 올빼미로 처리합니다. 바로 돌아 나와서, 자, 이제 밤이 되고 있어요. 빠르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세 마리잖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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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땐 동물을 부르고 동시에 머리를.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했다 생각이 들어. 지금부터는 이때까지 했던 대로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능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나는 살 수 있다. 이거 하나로 모두를 제압해야 돼요. 다행히 초반에 많이 죽여둔 덕분에 많이 없네요. 머리, 머리, 마지막입니다. 머리, 머리, 한 마리 남았네요. 머리, 끝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암살을 하지 않았다면 저 지형군이 왔을 때 아마 저는 녹았겠죠. 야생의 세계는 어느 정도 돌발 상황이 나와도 잘만 초반에 잘 다져두면 이렇게 돌발 상황이 생겨도 결국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살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힘든 전투였어요. 자, 이렇게 남은 시체들한테는 아이템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이 친구들은 쓸모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렇게라도 쓰임새를 써줘야겠죠. 아까 그리고 그 동물 가둬둔 건 어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물은 제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 죽었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나 썰컹썰컹 먹어줍니다. 잔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친구들은 저를 위해서 템을 여기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죠. 한숨 자야겠습니다. 자, 보상. 지금은 오리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됐어요.
새벽까지 자도록 하죠. 단파석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한숨 자고 나면 보상이 좀 달라져 있나? 갈 때도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다 가져갑니다. 북쪽 삼나무 마을에 오두막을 짓고 제작 메뉴에서 무기 아이템을 제작합니다. 그냥 다 가져가죠. 놔두면 어차피 쓸모가 없어요. 활력수도 좀 가져갑시다. 활력수 많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짐을 여기다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좀 아쉬운 시스템이죠. 고기는 이미 많아. 초록잎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이걸로 바꿔두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성체. 아, 그렇구나. 여기가 성체가 아니었구나. 제가 약간 착각한 부분이 있었네요. 자, 성체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전초지는 제가 깨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아, 여기 식인 물고기가 이렇게 또 나오네요. 보상은 식인 물고기의 껍질을 줍니다. 자, 늑대를 잡아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늑대 가죽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겨울옷이 무조건 필요해요. 밤까지 자도록 하죠, 그냥.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또 잘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잠을 다 못 잤는데 일하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지수는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지금보다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밤이 됐네요. 바로 나가면 늑대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잠깐만. 아니, 늑대가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늑대 가죽 하나만 나온 건가? 하나만 더 있다면 낮에 가도 돼요. 굉장히 전 지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좋았어. 늑대. 잠깐만. 이득이네요. 아주 반갑게 딜교를 해줍니다. 좋았어요. 늑대 가죽을 만들었죠. 자, 바로 겨울옷을 만들어줍니다. 장궁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장궁도 만들도록 하죠. 함정도 만들 수 있게 되네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사실 마을을 강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아깝긴 한데, 마을을 강화할 때도 분명히 저런 것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역시